사랑에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이번 주는 사순절 5주죠. 사순절 5주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 낙엽송인데요. 낙엽송 그 자체가 너무 예쁘고 새싹과 솔방울이 같이 있어서 자연 소재로 너무 예쁩니다. 낙엽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유칼립투스 한 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아이리스 준비 한 단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베라입니다. 아주 굉장히 예쁘죠. 신종인데요. 거베라 오렌지색 한 단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라색 프리지아 두 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 그린으로는 미리오그라다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화기는 또 역시 그 사각화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쓴 거는 이런 알루미늄 그 은색 화기를 칼라를 입혀서 포장을 한 경우고요. 지금은 자기 그 칼라를 그대로 쓴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플로랄 폼이 우위로 있을 때 먼저 플로랄 폼부터 이렇게 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디오 그라다스를 먼저 꽂아주면 이것은 특별히 폼을 많이 방해를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얹어지는 소재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오그라다스를 베이스로 깔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에서 이렇게 우위로 꽂지 마시고요. 제가 좀 깔아준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단순히 폼을 가려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꽂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소재가 많이 얹어지다 보면 속에 있는 그 베이스 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손을 밀어 넣어서 꽂다 보면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잘 꽂은 꽃을 망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미처리를 해 놓으신 다음에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재를 어떻게 꽂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이런 기초적인 것이 제가 TV에서 보니까 너무 상세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폼 자체도 크게 나오고 꽂는 그 과정이 너무나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오그라다스로 이 폼을 우선은 베이스 처리했습니다. 밑가림을 했죠. 자, 다음에는 이 낙엽송을 꽂아보겠습니다. 낙엽송을 보면 너무 제가 아까 소재 선명했을 때 부연 선명까지 했는데요.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예뻐요. 새싹도 같이 나 있는데 솔방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열매랑.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빳빳할 것 같은데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자연선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단을 준비를 했는데요. 양쪽에서 깊이 꽂아서요.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그 흐름을 자연적인 흐름을 그냥 주시고요. 역시 또 다른 곳에서는 교차를 이루면서 이렇게 또 꽂아줍니다. 외곽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게 꽂아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 자연의 선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에 따라서 또 크게도 보여질 수 있는 화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엽송은 보니까 뭐 버들이나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마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시장에 가시다가 이렇게 있으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주님의 고통과 그 고통에서 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새싹이 나는 희망 같은 것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화제로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죠. 굉장히 값지고 우리 그 인류를 구원해 주는 그러한 값진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희망적인 그 고통 속에서 이 소재 자체를 보면 굉장히 좀 둔탁해 보이고요. 거무틱틱해서 컬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어두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이렇게 새싹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설방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주님의 그 고통에서 또 피어나는 어떤 그 희망의 약속,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화제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으로는 지금은 교차를 이용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솔방울이 달려있는 그 낙엽송은요, 이 새싹이 너무 많이 피어있는 거는 미관상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썼을 때 이렇게 새싹이 머금은 거를 꼭 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지집에서 너무 많이 오래돼서 많이 피어있는 것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새싹이 예쁘지 피고 나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금어 있는 모습, 그런 정도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 고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낙엽송 같은 거는 뭐 어느 소재집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귀한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소재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간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부활을 예포하고 있죠.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또 기다리는 희망의 그런 기간이기도 하는데요. 참회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제된 생활과 경건한 생활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화제가 굉장히 널프러져서 조금 어렵죠? 자, 이렇게 보여서 제가 앞면을 아무래도 여기에서 더 예쁘게 꽂았을 것 같아서 돌려드립니다. 스케일이 수평적으로 아주 이렇게 넓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에는요, 아이리스를 꽂아보겠습니다. 아이리스는 보라색이 이제 이 아이리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졸업 시즌부터 해서 이제 지금 이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늘 보라색을 참회 색깔로 쓰기 때문에 아이리스를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어떠한 그 어둠의 세력에서 다시 그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리스로 표현했습니다. 참회의 모습이죠. 저희 인간들이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이리스로 수직 라인으로 꽂아보겠습니다. 형태를 그루핑을 해서요. 그루핑을 해서 꽂아주겠습니다. 제가 꽂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으면 모르지만 키를 거의 비슷하게 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강조점을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보셨고 좀 캐치하셨을 것 같아요. 아, 작품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런데 꽃이 많아 보여서 좋고요. 높낮이 조절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디자인, 현대 디자인의 모던 그루핑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던 그루핑은 거의 키를 같이 해서 그룹을 지어주는 것을 모던 그루핑이라는데 그런 모던 그루핑을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똑같은 꽃이 여러 송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높낮이를 줘서 꽂는 꽃과 길이를 같이 해서 꽂는 꽃은 이렇게 보면은 형태적으로 길이를 같이 하는 게 반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꽂아도 그 이미지를 크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꽃꽂이에는 높낮이 조절이 아주 강하게 된 것보다는 클래식 스타일이 아닌 이상엔 이렇게 모던 그루핑으로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연 줄기를 이용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보여줬을 때 평면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스케일 자체가 수직적인 요소가 있어야 멀리서 그 예배의 강단에 어울리기 때문에
주로 그 쓰고 있는 화형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요거는 아래쪽에 교차선과 그다음에 위에 평행선을 같이 겸비한 그런 꽃장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육하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육하리는 보면 그 선이 굉장히 강하죠. 이것도 곡선적인 흐름과 형태가 강한 라인 플라워인데요. 라인 그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자연 것은 이렇게 육하리가 좀큰 거는 한 줄기에 이 겹가지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초보이시면 이것이 굉장히 복잡스러워서 안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라인을 같이 곁들여 쓰면 굉장히 어느 것보다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써보시면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지런하게 곁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셔서 짧은 거는 짧은 것끼리, 긴 거는 긴 것끼리 해서 이렇게 잔그 가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한 길로 만들어진 라인을 형성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선을 만들든 아니면 곡선을 만들든 선을 휘어서 사용하는데 유카리 소재는 주로 곡선적인 그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낙엽송이 굉장히 거칠었잖아요. 거칠어져 있는 부분을 약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선그 위를 약간 덮듯이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교차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그 낙엽선과 같은 흐름으로 양쪽에서 교차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선이 어떤 거는 크면 클수록 곁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막 주지를 똑바로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리는 선을 정리해서 쓸것이 시간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잔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수직으로 꽂는다면 얼마나 지저분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정리정돈을 하셔서 화재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디자인을 깔끔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칼이 그 선이 아주 강하고 멋있는데요. 여러분도 멋있죠? 네, 이렇게 보면 그 항상 우리가 어떤 화재 속에서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질감의 대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낙엽송이 굉장히 딱딱하고 거친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숨어있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비되는 효과를 작품 속에서는 훨씬 더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디자인적으로도 아무래도 디자인의 원리라든지 흐름을 좀 알고 꽂으시면 훨씬 더 멋진 작품으로 예, 주님께 드리겠죠? 아주 멋쟁이 소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계속 1년 내내 하면서 안 예쁘다고 하는 날이 없을 겁니다. 아마 자기 소재에 빠질 수도 있는데 아 소재가 그렇게 예뻐요. 이렇게 꽃도 너무 예쁘고 소재도 예쁘고 늘 보면 이거는 이래서 예쁘고 저건 저래서 예쁜데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꽃은 개개인의 그 특성을 어떻게 정말 어쩌면 저렇게 생겼을까? 어쩌면 저런 색상이 나올 수가 있을까? 모습을 갖고 있을까? 뭐,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데, 물론, 뭐, 사람이나, 어떤 그 애완견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식물도 너무너무 예쁘게 창조를 하셨어요. 귀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관리하라고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모든 자연은 여러분들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관리하시고 그러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꽃 디자이너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이렇게 자연을 우리만큼 많이 다루고 가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리고 그만큼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는 거니까 중요하고요. 자, 앞쪽에가 좀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앞쪽에도 역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교차를 이루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예. 자, 그 다음에는 거베라가 남았죠? 거베라를 꽂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 어떤 형태가 나오겠다. 거베라를 어떻게 넣을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넣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보라색 조가 우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베라를 우에서 같이 또 높낮이를 줘서 주면 보라색 조가 아무래도 죽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교차선이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의 톤도 아주 자연스럽게 퇴색되는 그러한 톤으로 있는데요. 여기에 그 거베라는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이 훨씬 디자인상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베라가 지금 요거는 새로 나온 신종이죠. 보면은 곡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부러 이게 어떻게 거베라 있을까 이러면서 여기에 철사 달려 있죠. 그다음 후로랄테프로 감아 있는 것을 제가 일부러 다 벗겨놨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비닐 튜브도 있었던 건데 제가 벗겨놨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꽁꽁 묶어두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 줄기를 그대로 이용했는데 이 곡선적인 흐름이 너무 또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의 곡선의 흐름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보면은 아까 교차로 흘렀잖아요. 그 모든 화제가 그런 것처럼 꽃도 마찬가지로 교차로 넣겠습니다. 그런데 꽃이 이럴 때는 꼭 위를 바라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꼭 이렇게 위를 바라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의 흐름에 충실하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은요, 소재가 되면 튤립 같은 거 있죠? 튤립 같은 거나 칼라 같은 거,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소재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이것은 시들어서 휘어진 게 아니라 일부러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배치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채로 쓰겠습니다. 근데 생긴 모습이 금자나 같기도 한데 너무너무 예뻐요. 저는 이것을 동양꽃꽂이로 많이 써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거베라 모습하고는 너무 상이하게 틀리고요. 우리가 보아왔던 그러한 이미지를 탈피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얘가 다른 그 이름으로 우리 곁에 왔다면 또 혹시 모르겠어. 아, 쟤는 원래 저렇게 예쁜 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거베라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거베라 이미지의 그 딱딱한 그러한 폼이 강한 그런 얼굴만 보다가 이렇게 부드러운 꽃을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잘 보이십니까? 꽃이, 예, 얼굴을 앞쪽으로 좀 놓아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그 질고의 끝에서 피어나는 그러한 고통을 벗어놓고 피어나는 어떤 그 환생처럼 그 약간 오렌지색이 나는 거베라를 꽂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꽃이죠? 보조꽃인데요. 프리자죠. 여러분들 프리자는 늘 노란색, 흰색 많이 쓰시죠? 여기에는 어떤 색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쵸? 보색의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연의 컬러 들어가 있죠? 보라색과 노란색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조꽃을 다시 준비했을 때 저는 보라색을 또 준비했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또 보라색을 또 의미적으로 쓰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그냥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칼라로다가 꽂아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꽂으시면 돼요. 이것은 뭐 수지구를 꽂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흐름대로 지금 아래의 느낌은 자연스럽게 교차하면서 엉키면서 야생화처럼 마치 그 주님이 그 걸어가시는 그러한 그 고통과 같이 느끼면서
사람들을 표현하면 표현한 색깔로다가 이렇게 꽂아 봅니다. 프리자도 이렇게 툭툭 나오듯이 이렇게 좀 가냘프죠? 가냘프면서 아주 그 뭐랄까 힘이 있어 보이고요. 프리자를 너무 이렇게 빳빳하고 그런 프리자가 아니라 선이 이렇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연약한 프리자를 준비를 해서요. 작품 속에서 그것을 표현해 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이쪽에서도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속 깊이까지 앞쪽에서 이것도 특별히 방향성은 없습니다. 흩뜨려 놔도 되고요. 그리핑을 해도 되고요. 그 칼라 감각으로 넣기 때문에 어떻게 꽂아놔도 지금 의아하고 색상이 맞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리자도 보면 색상도 예쁘지만 모습도 아주 하늘거리고 여성스럽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한 주에 그 꽃꽂이를 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화형을 설명하면 교차와 그 수직선의 그 혼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그 밑가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낙엽송으로 자연스러운 교차를 이루었고, 그거의 질감의 대비를 이용해서 그 유칼립투스를 또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또 같이 견주어서 거베라와 후리자까지 같이 연출해 보았고요. 거기서 고통의 질고를 이렇게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참회의 그러한 칼라인 보라색으로 지금 아이리스를 고고하게 꽂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사순절 기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기도하는 마음 잊지 않으셨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절제의 생활로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바쁜 생활 속에 살다 보면 저 또한 또 기도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늘 양식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는데요. 정말 그 하늘의 양식을 쌓는 것, 그 이 세상의 양식을 쌓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시죠.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식은 하지만 하늘 양식 금식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곤 하는데, 여러분도 하늘 양식은 금식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정말 우리 그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정말로 그거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고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절제하고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